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연 시리즈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스님은 도대체 요리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옆에서 보면 항상 좀 놀라워요. 놀라워. 자, 오늘 마지막 연 시리즈 뭘까요? 오늘은 네. 연잎 가루를 만든 걸로. 연잎 가루를 만든 걸로? 수제비. 수제비. 와. 사찰 음식 하면 네. 채순물이라고 해서 채순물. 무, 우, 다시마, 표고버섯 끓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하려면 그 채순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국물을 맛있게 내는 법까지. 그걸로 하면 네. 수제비가 진짜 맛있어져요.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또 국물 요리를 좀 이렇게 구수하게 잘 네. 하는 편이긴 한데 한번 해봐야죠. 재료 소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밀가루, 직간장, 당근, 감자, 한 개, 표고버섯, 소금, 연잎을 파나요? 이거 가루로? 네, 파나요. 아, 네. 근데 네, 들기름이요. 들기름. 네. 아까 우리 잠깐 했었지, 올리브유? 아니요. 들기름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 네. 건데요. 네. 반죽을 하는 동안 저는 국물을 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순물이 없을 경우에 하는 네. 국물 내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나 또 이렇게 연잎가루가 있진 않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연잎을 네. 믹서기에 물 좀 넣고 갈아서 뽕 짜서 하면 또 색이 사랗게 나와요. 생잎파리. 네. 그렇게 하셔도.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연잎 남은 네. 거 있으면 네. 그래서 밀가루 넣고 네. 소금을 넣고 네. 소금을 넣고 너무 되게 하면 끓였을 때 이빨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조금 부드럽게 네. 하는 것도 연잎 가루도 네. 색을 내고 싶은 대로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만큼은 안 넣겠지만 네. 다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대신 저희가, 이제 물로 네. 할 때는 반죽 네. 그 정도를 봐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봐도 양을 알 수 있을까요? 뭐 한 2인분 정도? 2인분 우리 둘이 정도? 싸우지 않고 먹을 정도. 머리카락 뜯으면서 네. 자, 그럼 저는 국물을 만들게요. 네. 국물의 요체는 지금 네. 감자와 표고 네.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표고. 감자를 좀 네. 두껍게 썰어요. 국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스님 반죽하라고 그래놓고 여기 물을 얼마나 이제 물은 아무렇게나 넣어야지. 아무렇게나 넣어요? 네, 조금 되지 않게. 되지 않게? 네, 이렇게 감자 이렇게 썰어놓고 네. 다음에 표고버섯은요, 한번 씻은 걸 방망이로 퉁 두들겨서 자유롭게 빻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칼로 띵! 안 되네요. 부시세요. 네. 내가 좀 물에 불었던 거라 그래. 이렇게, 아하, 이렇게 그렇군요. 해두시면 돼요. 네. 스님이 이거 손으로 반죽하나요? 네. 좀 더 물이 들어가도 되겠죠? 네. 조금 촉촉하다시피 하면 좋아요. 이렇게 넣고 감자를 들기름에 볶을 거예요. 주의할 것은 네. 기름이 뜨지 않게 하게 하려면요, 이게 냄비에 물이 없어야 돼. 물기를 쫙 말리고 그다음에 감자 익으면 어때요? 부서지겠죠? 그렇겠죠. 너무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네. 그걸 기름에 볶아서 코팅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을 넣고 물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스님, 요거 냄비가 달궈지면 네. 기름을 넣을 거예요. 들기름 거기다가 바로 볶네요. 네, 그러니까 그 채소물 없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좋은 그 육수처럼 나와요. 자, 감자 넣고 네. 볶아주세요. 감자가 이제 요즘들은 냄비가 좋아서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볶을 만큼 볶은 다음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 불에 잘 볶아주시면 돼요. 자, 왜요? 이렇게 보세요. 네. 볶다가 간장을 직간장이에요.
네. 좀 간, 이거 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 간이 좀 있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두세 숟갈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을 거예요. 이 물은 수제비 양물이에요. 그래서 2인분인지 3인분인지에 따라서 물을 조절해서 넣으시면 돼요. 보세요. 국물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수제비거든요. 이렇게 넣고 네. 그다음에 표고버섯을 지금부터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물 요리를 구수하게 낸다고.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네. 처음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뚜껑을 덮으면 끓을 때까지 제가 일부러 안 열어요. 여기 수증기가 올라오든 뭐나 해서 이 자체에서 그걸 빼지 않게끔 냄새를 네. 빠져나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걸 좀 채썰어 놓을게요. 네. 손을 젓가락 수제비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젓가락 수제비? 젓가락으로 떼어 넣는다. 그래서 아. 젓가락 수제비인데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한 김에 젓가락 수제비를 해볼까요? 좋죠. 그러면 네. 여기로 좀 더 물을 넣을 거예요. 진짜요? 네.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해요. 간장 이렇게 해서 팔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줄여주고 불을 줄이고 이제 조금 여기서는 감자가 익어야 돼요. 감자가 익어 이렇게 반죽이 질게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뭐 의도치 않았지만 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해서 젓가락으로 떠넣는 거예요. 그러면 젓가락 요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제비 하면 넓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떠넣는 거예요. 오히려 젓가락 수제비의 반죽은 어때요? 보기에? 질어야 돼요. 돼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질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너무 질어졌다 이랬을 때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뜨거운 거 여기다 딱 한번 해서 하면 또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고 네. 지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본인이 만들어놓은 걸. 이렇게. 자, 이쪽에 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수제비는 이렇게 가라앉죠? 네. 수저로 한 번만 저어주세요. 네. 가라앉지 않게. 네. 가라앉지 않고 서로 네. 눌러붙지 않게. 네. 요는 많이 저으면 텁텁해지고 네. 적게 저으면 좀 맑아진다. 네, 국물이 그래서 여름에 네. 할 때는 네. 최대한 젓지 않고 젓가락으로 한 번씩 살짝 아하. 바닥에 붙은 거 없게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넣은 게 익어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불을 좀 세게 하고 이건 주세요. 그다음에 당근 넣을 거예요. 당근도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색깔이 하얗고 까맣고 파랗고 빨갛고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넣어요. 색감이 또 확 살아나는 게 네. 뭐 많으면 조금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을 보고 간이 싱거우면 네. 간을 좀 해야 되겠죠? 주세요. 간장을 지금 넣으면 간장 맛이 우선 올라와서 그 이 수제비의 맛을 앞에서 가려버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두 번째 모자라서 간을 할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네. 자, 그래서 잘 끓었고 네. 그래서 푸겠습니다. 절편? 네. 우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뜬 수제비는 많이 보셨어도 오늘 젓가락 수제비는 또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지혜 스님이 저의 실수 반죽을 잘 해놔서 네. 탄생한 젓가락 수제비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연잎 수제비. 연잎. 오, 자 이렇게 해서.국물. 이 향을 도대체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표현을 못 하겠네. 정말 연잎향. 네, 연잎향인데 연잎향이 연잎파리로 있었을 때랑은 조금 더 틀린 향이에요. 그리고 채소물이 더해졌잖아요. 이게 이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스님.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물 이렇게 하면 감자 볶아서 들기름에 볶아서 딱 집간장을 딱 넣고 나면 이 그 맛이 기가 막혀요. 표고버섯 하고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수제비도 하지만 떡국도 할 수 있고 칼국수도 할 수 있고 모든 그 국물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좀 반죽, 그다음에 국물, 그다음에 들어간 여러 가지 요리들이 맛이 그냥 생각한 맛과는 정말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가을날 같이 가족끼리 따끈하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나TV에 구독, 좋아요, 알림. 근데 알림은 어떻게 해? 여기 종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딸랑딸랑딸랑하게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음식 재료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